유튜브 양념양으로 검색해주세요. 구독 클릭,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다면요. 우리 황소 영상 한번 볼까요? 바람이 왜 이렇게 부노? 어휴, 어이구야. 여러분 유튜브 광고 나옵니까? 우리 황소님 영상 한번 볼까요? 그 유튜브에 지금 60분 넘게 계시는데, 아 죄송합니다. 숫자라도 찍어주세요. 숫자라도 인사는 안 하더라도 있다는 거 이거 있다는 거 이거 이, 숫자라도 하나 찍어주세요. 예. 영상 안 나옵 광고 안 나옵니까? 에이, 씁쓸하네요. 자 황소다. 아유 이거는 슬로우네. 슬로우 나중에 딴 거 봐야지. 네네. 아 러블리 스위머 이현진님 영상 중에 헤드업 자용 있어요. 헤드업 자용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그 가서서 보시면 돼요. 예, 가서서 보시면 되지만 제가 봤던 인상적이었던 그 자용 헤드업은 알렉산더 포포프 영상이 저한테는 아주 그 사람 거 말고는 제가 다른 사람 건 본 적이 없어요. 예, 아주 좋았어요. 예. 꼬미쪼님 반갑습니다. 꼬미쪼님 그 맞습니까? 미용하시는 분? 제가 메일 보냈어요. 제가 메일 보냈는데 어떻게 내일쯤 시간 되시나요? 네. 음악요? 예, 네, 음악은 꺼드리지 못합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예, 네, 한번 볼까요? 황소 볼까요? 오야. 야 몸매 나랑 거의 비슷하지 않니? 아우 어우 야 시끄러. 뭔 소리야 방금? 왜래 왜래 이거 왜래? 아 잘한다. 무슨 웅 이 무슨 소리야 이거? 웅 이거 무슨 소리야? 진짜 황소야? 요거 하나 봅시다. 팔이 확실하게 팔이 바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 지금 분명히 빨리 하는 걸 거예요. 분명히 빨리 하는 건데 그 팔이 분명히 기다릴 동작이 있습니다. 맞죠? 바로 안 돌아가죠. 요거는 단거리시 그거네. 단거리시. 자, 뽑고 땡기고 뽑고 땡기고 뽑고 땡기고 뽑고 땡기고 확실하게 밀고 땡기고 밀고 땡기게 되겠죠. 이건 확실하게 단거리입니다. 단거리. 팔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땡기는 게 아니라 쭉 돌리고 거의 여기서 돌리면서 여기서 바로 땡겨요. 이렇게 리커버리 하는 중간 도중에 바로 팔이 돌아가면서 쭉 밀고 다시 땡기고 다시 밀고 요렇게. 이건 단거리입니다. 단거리. 완전 단거리. 하지만 이렇게 기다리는 동작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기다리고 땡기고 이제 캐치 하겠죠. 캐치 기다리고 캐치 캐치 기다리고 캐치 캐치 기다리고 밀고 캐치 밀고 캐치가 되겠죠. 요거는 슬로우네요. 요걸 보면 되지 않을까요? 기다렸다 땡기고 쭉 기다렸다가 땡기고 기다렸다가 캐치 기다렸다가 여기서 바로 캐치라는 거죠. 여기서 바로 캐치라는 겁니다. 캐치 쭉 땡기고 쭉 캐치 캐치하고 땡기고 얘는 아까 말했던 그거네요. S자가 아니라 거의 일자식으로 가고 있죠. 얘는 일자식으로
아유, 힘이 좋네. 나보다 뱃살이 없는 것 같은데? 아, 나 좀 분발해야겠는데? 나보다 좀 늘씬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좋네요. 발차기가 강하 좋네. 이거는 거의 8비트입니다. 이건, 예, 단거리 발차기 맞고요. 리듬을 보시면 알겠지만 딱 티가 나죠.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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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가는 게 아니라 파방, 파방, 파방 요 느낌 나죠? 요거는 대충 대부분 다 8비트입니다. 8비트 발차기. 요거는 거의 8비트 박자가 맞아요. 파방, 파방, 파리, 파방, 파방. 이렇게 약간 약간 쭉쭉 쭉쭉 몸도 약간 쭉쭉 쭉쭉 이런 느낌 나요. 이건 8비트. 느낌상으로 요런 느낌. 뭔가 물을 타고 가는 느낌. 요렇게. 마지막에 그 황소 소리 같은데? 발차기는 뭐 이 정도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거 잘 보면 보이나요? 보입니까?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이봉구님 반갑습니다. 보이나요, 여러분? 지금 호흡을 안 하지 않습니까? 물속에서 그냥 가슴 동작이 아닌가요? 근데 얼굴 코를 보면은 뭔가 내뿜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런 걸까요? 호흡을 이렇게 빼면서 갈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 계속 나오지 않나요, 이렇게? 입으로 뱉는 것처럼 보이나요? 저는 코로 뱉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 왜 그럴까요? 호흡을 아예 참고 가는 게 아니군요, 이분은. 그렇다고 호흡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계속 음을 하기보다는 물론
이렇게 음을 한다는 건 호흡 자기가 이제 호흡을 이제 단거리식으로 하면 물론 이건 보여주기식으로 그리고 동네 수영장에서 하는 거니까 가벼운 뭐 25m 아니면 짧게 가기 때문에 이렇게 호흡을 빼면서 갈 수도 있고요. 물론 이유는 많죠. 이유는 많은데 뭐냐면 그 호흡을 처음에 이제 스타트를 할 때 물속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럼 그때 기본적으로 많이 마십니다. 처음에 스타트하고 갈 때는 기본적으로 크게 들이마시고 바로 물속에 들어가서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명을 시작해요. 자명을 시작하면서 약간 이제 코로 빼요. 왜냐면 이게 배가 빵빵해지면 그 약간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힘 조절도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하면서 돌핀킥 하면서 조금 뺍니다. 빼면서 가요. 빼면서 잘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이제 빼면서 올라와요. 이렇게 지금 보이나요? 이게 지금 뱉은 거거든요. 이게 하얀 게 이 부분이 빼면서 가요. 그리고 제가 제 자유형 영상 중에 그 요 자유형 뭐 여러분 뭐 수영할 때 흡흡 할 때 진짜 이거 도움 된다 이런 영상 있죠. 그 조회수 높던데. 예, 수영할 때 흡흡 요거 도움이 된다고. 네. 예. 그거 할 때 제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까? 물잡기를 할 때 강하게 한번 물잡기를 할 때 어떻게 아랫배에 이렇게 힘을 줘서 한다고 말했죠. 근데 그때 코로 어떻게 공기가 좀 빠져나온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 이렇게 공기를 한 번에 빼는 게 아니라 길고 짧게 요 기도가 이게 식도라 합니까? 이 공기를 통하는 이 주머니 여기 중간을 최대한 간격을 짧게 내가지고 코에 이게 요렇게 해도 아랫배에 힘을 줄 수가 있잖아요. 요것도 분명히 뭐 필요하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또 이분은 이분 나름대로 또 이제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뱉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상태로 50을 무호흡으로 이 상태로는 못 가겠죠. 왜냐면 계속 호흡이 빠지니까. 단거리 할 때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호흡을 빠지진 않습니다. 빼진 않습니다. 참을 땐 참아서 가요. 근데 조금씩 이렇게 기포처럼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배에 있는 공기가 이렇게 뺏어가는 게 아닙니다. 한 번에 큰 소흡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안 가요. 그렇게 빼면은 물 기포나 물방울이 더 크게 나와요. 배가 커서 그런 게 아닙니다. 호흡을 빼는 요령을 제가 분명히 예전 영상에도 다 말해놨지 않습니까? 호흡을 뺄 때 어떻게 빼느냐? 요렇게 아 힘드네요. 요런 식이면 한 30초 이상은 요런 식으로 내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폐활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폐활량이 크면 더 길게 내뱉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랑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요렇게 내뱉는 거랑 제가 내뱉는 거랑 완전 다른 겁니다. 소리를 같이 내더라도 요거는 10초 안에 끝납니다. 요렇게 뱉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호흡하기 전에 호흡하기 전에 이렇게 뱉는 거고요. 요거고요.
자명을 할 때나 길게 내가 물속에서 길게 헤엄쳐서 갈 때나 호흡이 약간 딸릴 때 있잖아요. 참을 때 그때는 어떻게 간간히 내뱉을 때는 어떻게 코로 짧게 이렇게 길게 요거를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느낌이죠. 지금 호흡을 안 하잖아요. 근데 조금씩 뽕고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뱉는 거는 거의 호흡 이거 뱉는 거랑은 거의 지장이 없어요. 짧게 가는 거는 이걸로는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뱉는 거는 이 정도로는 호흡을 딱히 안 해도 이 정도로 해도 25는 그냥 갈 수 있어요. 호흡 안 하고도 이렇게 뱉으면서 가서라도 25는 그냥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요령을 알아야 되죠. 이 요령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명을 할 때 호흡을 안 막히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명을 할 때 호흡이 왜 막히느냐, 한 번씩 자명을 할 때 코에 물이 들어올 정도로 이게 코에 꽉 차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약간 코를 이제 계속 뱉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크게 뱉어버리니까 호흡이 딸려서 이렇게 못 가고 오래 못 가고 나오는 건데, 대개 이런 분들은 저나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50은 예전에는 그냥 무호흡으로 갔었는데 그때 이 배가 좋았으니까. 근데 뭐 25, 35 정도는 아직도 그냥 참고 쭉 갈 수 있어요. 근데 가다가 내뱉죠, 호흡을. 어떻게 짧게 이런 식으로. 이게 더 호흡을 길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적으로 호흡을 참고 가는 게 길게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조금씩 뱉어주는 것도 이 배가 약간 압박을 하는 게 약간 좀 편해져가지고 좀 더 이게 안정되게 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이게 길게 참는 요령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동영상 하나 있잖아요. 그 해녀분이랑 박태환 선수랑 그 수영장에서 둘이 이제 누가 참 깊게 참기 그 했잖아요. 그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거 보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박태환 선수는 한 번씩 코로 이렇게 한번 뱉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계속 참고 있더라고요. 물론 박태환 선수가 아마 쳤을 겁니다. 근데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공기를 내뱉더라고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분명히 뭔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차기 좋네요. 한 번 더 볼게요. 뛰어라 항소, 날라라 항소. 아우 잘 가죠. 잘 가죠. 아이고야 잘 가네요. 예. 이상입니다 여러분.